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호스트 민영입니다. 오늘은 제 첫 출퇴근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원교육이라는 학원에서 입시 컨설턴트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학원으로 제일 유명한 대치동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 10역에서 13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걷다가 힘들면 이렇게 앉았다 가기도 합니다. 뭐 개소리지? 여기가 대치동에서 학원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대치동이 골목골목 다 학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로변이라 좀 큰 대형 학원들이 여기 음마아파트 사거리 쪽에 특히 좀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도 쓱 봤는데 제가 대치동에 출퇴근한 지 1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학생이 없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거의 무슨 뭐 홍대 9번 출구 마냥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학원에 거의 다 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사갈 거예요. 왜냐? 제가 카메라 들고 가면 동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로 커피를 사갈까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커피를 사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들고 일하러 가는 건 처음인데 뭐라고 놀릴지 약간 걱정되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손부터 소독하고 갈게요. 차가 닿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 제가 커피 사느라 늦었는데 이해해 주시죠. 콩 갈아 주세요. 이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사무실이었나요? 네. 여기가 제 사무실이자 제 자리입니다. 뭐 하고 계셨죠? 수능 연기됐다 그래서 네. 시사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원도 밀리나요? 그렇죠. 수능과 미룹니까? 일수 똑같이 밀리나요? 예. 예. 그냥 2주씩 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2주씩 밀렸습니다.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팀장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요즘에 학생들이 대치동에 많이 오는 거 같나요? 지금 한 절반쯤 오는 거 같아요. 뭐 계약도 안 하고 해서 이제 네. 뭐 학생은 현저히 적죠. 옛날에 비해서. 어디서 그걸 느끼시죠? 질문을 좀 준비를 잘 안 하신 거 같은데. 뭐 그냥 지나가다 보면 거의 뭐 한 200대씩 차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막힌 느낌도 없고 그다음 학원에 앉아있는 거 보면 뭐 빽빽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느꼈어요. 그럼 컨설팅은 예전처럼 많이 오나요? 애들이? 수시 컨설팅은 뭐 7월, 8월 이때 하는데 요즘 하는 컨설팅은 예년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간도 있고 불안하신다? 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컨설팅은 좀 더 오고 애들은 적고? 그렇죠. 대형 강사분들이 애들을 꽉 채워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애들은 훨씬 안 오죠, 수업은.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각은 1시 19분이에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이렇게 노브랜드 버거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줄 서서 밥 먹는 곳인데 요즘은 한번 볼까요? 빈자리가 되게 많아요. 보이시죠? 일단 노브랜드 버거를 시작으로 대치동의 식당들에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학생들이 밥을 제일 많이 먹고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여기 고피자도 애들이 많이 간단하게 밥을 먹는데 대충 볼까? 두 테이블 빼고 다 비어 있어요. 대박! 저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처음 보는데? 여기 주씨도 애들이 주스 많이 먹는데 한 명도 없어요. 다 없네? 여기도 한 명도 없고
입실이 식당에도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아무도 없어요. 네, 저는 그러면 메뉴 고민을 좀 하고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다원교육 영어관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영어 강사로 있어요. 그 호출을 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보시죠. 아마 친구 시간 될 텐데. 안녕하세요. 왜 통쾌하네요. 안녕하세요. 왜 멀쩡한 척 하세요? 너 되게 웃긴다. 너 시끄러워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그 강사분들이 느끼는 대치동 바이브에 대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카메라 봐주세요. 아, 사회적 거리두기. 그냥 거리두기. 네, 질문 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체험 먼저 제가. 네? 체험 먼저 제가. 이게 문제가 화씨로 나와가지고. 아, 계속 환산을 해야 돼? 네, 네이버로 환산. 몇 도죠? 화씨 95.8도입니다. 정상은 뭔가요? 잠시만요, 검색해봐요. 너무 번거로운데? 더 씨로 말해줘. 잠시만요. 아, 그거 하나 검색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우, 저 체험증. 35.4도만 나오시는데. 자, 재윤쌤. 지금 왜 바쁘시죠? 카메라 봐주실 수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교감하자. 여기 보고 얘기해. 왜 바쁘시죠? 할 게 많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고, 네. 아이들한테 상담도 드리고. 크게 말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하느라. 바쁘네요. 예민한데, 내가. 온라인 수업 하느라 바쁘다고? 지금 수업 안 하고 있는데? 수업 안 할 때 뭐예요? 준비하죠. 아, 그럼 아예 싹 다 온라인으로 하고 계세요? 예. 어때요, 온라인 강의? 애들 반응 어떠죠? 좋네요. 왜요? 저를 안 보는 게 좋은 건지. 요즘은 고민이 무엇이신가요? 아, 그냥 사는 거? 이렇게 살 수 있나? 혹시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아,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정신 차리고 있는 애들이라서 중학생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그니까 걔네한테 하고 싶은 말? 공부하자 얘들아. 또? 온라인 수업할 때 열심히 듣고 필기 좀 찍어서 보내라면 제때 시간에 찍어서 보내고 단어도 좀 외우고 이게 제 시험 안 본다고 자꾸 공부 안 외우고.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웃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웃는 게 티가 나요. 눈으로 좀 웃어. 근데 애들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어? 애들 있다. 안녕 얘들아. 얘들아, 내가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서 너네 공부하는데 방해하러 왔는데. 공부는 괜찮아? 공부는 근데 솔직히 모의고사 같은 거 안 보고 애들이 옆에 없으니까 들어가지고 해이해지는 그렇죠. 원래 계약하면 공부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계속 미뤄져서 막 기사 읽고 23일에 계약이니까 23일부터 진짜 빡공하다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가보면 4월 6일인데 계약이? 큰일 났는데? 막 이러고 걱정되는 거 있어? 아무래도 고3이니까 수능 같은 거에 무장한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 수능도 막 미뤄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양심적으로 불안한 거 그죠 정해진 기간 동안 저희도 준비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뭐 제일 지금 원하는 게 있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온라인 계약 말고 진짜 등교 온라인 계약 하느니 그냥 가는 거 네 친구들 얼굴이 좀 보고 싶어 너무 아름다운 얘기야 좀 애매해 그냥 등교해서 학교 퍼지면 그건 또 걱정인데? 등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 퍼지면 큰일 나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그냥 혼란스러운 네. 것 같은데 알겠어. 오늘 공부해야 돼? 해야죠 네, 저는 이제 오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도로 보이시나요? 차가 없어요 저 이런 거 진짜 처음 보여요 그러니까 차가 원래 막힐 때는 걸어서 10분 거리도 버스 타면 20분, 3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차가 아예 꽉 막혀 있어서 근데 오늘 이렇게 차도 없고 그냥 결국 학생들이 학원을 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한두 대 보이는 정도입니다 대치동 안녕 집에 간다 네, 이렇게 저는 퇴근을 하려고 한티역에 들어왔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늘 이렇게 색다르게 제가 대치동 컨설턴트로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학생들도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좀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답답한데 빨리 이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댓글을 남겨야겠죠. 그래서 오늘처럼 뭔가 제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거, 쌤 여기 가주세요, 쌤 이거 해봐주세요 싶은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직접 몸으로 실행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뻘짓 퇴치가 아니라 제가 뻘짓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엔딩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오늘도 뻘짓 빨려!